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5절 말씀까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그 여자에게 대하여 예수께 여자온데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점으로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사람,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를 하시더니, 아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일정 정도의 하나의 그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 패턴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이 공간에 대한, 이 마가는 이 공간에 대한 사용을 많이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그 공간에 대한 내용을 주로 어디서 이렇게 많이 사용하시냐면은 첫 번째가 일정 장소의 그 반복입니다. 그래서 어, 마가는 회당, 집, 성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이것이 지금 일장에서도 회당에 갔다가 집으로 곧바로 가시죠? 회당 갔다가 집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가는 곳이 산으로 갑니다. 바다나 산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산은 전부 다 성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 패턴이 3장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 3장에서 보면은 3장에서 회당, 집, 성전 이 패턴은 아주 여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죠. 3장 1절에 회당으로 들어가셨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십니까? 많은 무리들이 이제 듣고 나옵니다. 그리고 어디로 올라가십니까? 회당으로 갔다가 산으로 가시죠. 산은 그, 모든 성경에서 산은 예루살렘 산을 상징합니다. 산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십니까? 집으로 갑니다. 고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막아보면은 회당 집 성전, 회당 집 산, 회당 집 물, 바다. 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면은 그 공간만의 특별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 공간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으라고 이렇게 제시해 주신 모델이 있습니다. 그 교보제라고 그러죠 군대 용어로 이 교보제가 있는데 이 교보제가 뭐냐면은 성전이었어요. 성막 성전 그 다음에 성경이었습니다 이 성경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으라고 보여 주신 제시, 제시해 주신 이 교보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세 분의 하면은 굉장히 많죠. 제사제도를 통해서, 희생제도를 통해서,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선 크게 꼽자면은 성정과 이 로고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성정과 로고스를 주셨을 때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어떤 의도가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이는 존재죠. 하나님은 우리가 인지할 수 있습니까? 절대 인지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영역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알고 계신 분 계세요? 하나님이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우리 안에도 있는데 그거 알고 계신 분 있어요? 그걸 느끼면서 사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이걸 못 느끼니까 알지도 못하고 인식도 할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냐면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걸로 당신을 설명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설명해줘야 알잖아요. 그 전에는 설명 안 해도 알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당신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수시로 하나님과 사람이 수시로 교통하는 그런 시간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 따먹는 순간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신이 되었고. 모든 하나님이 열어줬던 것들을 닫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스스로 열어서 보여주실 때만이 사람은 그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열어서 보여주셨던 사건이 모세의 떨기나무 사건.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은 붙었는데 나무는 안 붙은 거예요. 불꽃은 있는데 나무는 안 타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모세가, 어, 뭔가 특별한 것이 있구나 하고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 만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만났던 특별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담에색 도상에서, 담에색 도상에서 그는 비로소 강력한 빛으로 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뒤집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빛을 만나기 이전에 사울은, 바울 이전에 사울은 무엇을 믿고 있었습니까? 그 사람이 분명하게 믿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믿고 있었죠? 성경과 성전을 믿고 있었죠. 그렇죠? 성전과 성전을 믿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바울은 성전과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자기가 담에색 도상에서 만나,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유가 완전히 다르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자기가 알고 있었던 수준, 자기가 알고 있었던 수준에서 성경을 해석했고, 그리고 자기가 해석한 그 성경의 진리가 전부라고 믿고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성전에서 계속 거듭 확인하면서 자기가 진리다, 내가 알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다 죽여야 돼, 이러고 죽이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성전과 말씀은 다. 잘못된 해석이다. 뒤집어서 그래서 그 모든 해석의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해석을 해 버린 겁니다. 그전에는 예수를 빼고 해석했고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넣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 터닝 포인트가 누구냐 이거죠. 뭐냐 이거죠. 그 터닝 포인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치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아무도 없다. 나는 비리요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터닝 포인트 시각의 전환, 발상의 전환, 믿음의 전환, 내가 알고 있는 것의 전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이 내 안에서 없으면은. 그런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건이 내 안에서 먼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보면 홍해를 건넜다. 예수의 양고기를 먹고 양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이 비로소 양고기 먹은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서 드디어 광해에 도착했다. 이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떨개나무에서 하나님을 봤던 것이나 아니면은 바울이 이 사울이 담에색 도상에서 강한 빛 가운데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사건이나 모두 어떤 과정이었습니까? 양고기, 양피 바른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던 사건, 그 동일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동일한 과정을 거쳤지만 누구는 모세가 됐고 누구는 바울이 된 겁니다. 그런데 누구는 거기서 몽땅 죽임을 당한 겁니다. 이 도대체 어디서 그 차이가 나오는 거죠? 누구는 죽었고 누구는 살아난 겁니다. 왜 그런 겁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알고 있던 것을 다 버린 사람은 그것이 뒤집어진 사람은 살아납니다. 그러나 광야에 광야라는 그 교회에서 끊임없이 세 속인 그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마늘, 부추, 파를 그리워하고, 애굽에선 그래도 고기를 먹었지 않았느냐, 애굽에선 그래도 우리가 대접을 받았지 않았느냐. 이런 세속적인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며 세속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죽었고, 세속을 뛰어넘어 어떤 그 세속을 뛰어넘는 새로운 세계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바울이 되었고 모세가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보여주는 사건이죠.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회당에서 집으로라는 패턴 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모델일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놀랍게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건너가라고 건너가라고 주신 것을 사람들이 그것을 섬겨버려요. 죄가 뭔지 아십니까? 죄는 놀랍게도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는 뭐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거보다 더 본래적인 죄가 있는데 그게 무슨 죄냐면 건너가지 않는 죄입니다. 건너가라고 분명히 양고기와 양피로 하나님이 먹여주고 발라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십자가 사건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면은 애굽에서 광야로 건너가야 됩니다. 근데안 건너가고 양피하고 양고기만 애굽에 앉아서 끝까지 처먹고 있습니다. 끝까지 배 터지도록 먹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찬양, 예수 보혈, 예수 찬양 이러고 있는 게 그게 죄입니다. 건너가야 돼요. 근데 안 건너가고 주지 않는 게 그게 죄입니다. 진짜 본래의 죄는 보세요. 죄의 본래적인 의미는 메타노 그회계회계의 본래적인 의미는 방향을 전환하는 거죠. 그렇죠? 턴 어웨이 프롬 u 어 sin 방향 전환을 하는데 방향 전환을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우리는 방향 전환 이 땅에서 땅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땅에서 하늘로 방향 전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땅에서 하늘로 방향 전환은 이렇게 해서 확 올라가 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이죠. 하늘에 올라간다고 뭐다 별반 달라질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전부 다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는 세상으로 넘어가는 건데. 진짜는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넘어가는 거죠. 보이는 이 하나님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넘어가는 거죠. 우상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상은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거죠. 우상의 본질은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거잖아요. 우상은 보이는 것에 집착하면서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나의 안 보이는 이 본능들을 다 소원성취, 만사형통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루어달라고 섬기는 게 그게 우상이잖아요. 우상의 본질이 그거잖아요. 그 우상의 본질이 그거면은 진짜의 본질은 뭐냐. 진짜의 신앙은 뭐냐면은 보이는 세상에서 안 보이는 세상으로 건너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것에 불안감을 가집니다. 공포를 느끼고 있어요. 익숙한 것에만 머물려고 하는 게 사람들입니다. 많이 들었고, 오래 들었고, 오랜 시간 자기가 경험했고, 오랜 시간 확인된 것. 사람들은 반드시 그 길로 갑니다. 낯설고, 힘들고, 어렵고, 그야말로 좁은 길 가라고 가라 그랬으면 좁은 길 가면 되는데, 저분들 안 갑니다. 전부 어디로 가냐면은, 익숙하고 편안하고 좋고 검증된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찬성표 던지고, 많은 사람들이 동그라미 치고, 많은 사람들이 입에서 이게 맞아? 라고 하는 것을 따라갈 뿐이죠.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그거 아니야. 진짜는 여기서 하면은, 사람들이 그 소수의 몇몇 사람들을 매장시켜버리고 다수로 갑니다. 그게 넓은 길이죠. 진짜는 보이는 교보지를 통하여서 보이는 세상,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그 영역을 깨달으라고 주신 건데 사람들은 안 넘어갑니다. 깨닫지를 않고 거기에 머물러 버립니다. 성전 안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성전 안에서 경배와 찬양하고 있죠 경배와 찬양이 나쁘단 얘기가 아닙니다. 올바른 대상에게 경배와 찬양을 해야죠. 올바른 대상에게 경배와 찬양을 안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성전 안에서 올바른 그 찬양과 경배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서에서 진짜 성전을 보여 주셨잖아요. 사람들이 에스, 에스겔서 8장을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8장을 보면은 에스겔서 8장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 성전을 어떤 수준으로 전락을 시켜버렸습니까? 에스겔서 8장을 보면 아주 그 에스에서 8장을 읽다 보면 분노가 침입니다이 화가 나요. 어느 정도로이 성전을 타락시켜 놨냐면은 8장 1절에 여섯째, 여섯째 해에 여섯째 날초다스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게, 내가 보니, 불 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이 불의 단쇠에,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에 털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려, 어, 올리시, 고 하나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문에 이르니, 예루살렘에, 여기 지금 성전에 들어갔어요. 문에 이르니 거기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로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것이죠. 성전 안에 지금 우상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어서, 들래서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 북쪽에 그 질투 우상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제단제단문 어귀에 있어요. 그쵸?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는, 하느니라 너는 또다시 다른 큰 가증을 일을 보리라, 어, 보리라 하시더라 지금 질투하는 우상 갖다 놨죠 자, 7절에 그가 나를 이끌고또문들의이르시기로 내가 본즉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담이 있었어요. 그 담을 헐어버렸어요. 근데 담을 헐고 나니까 문이 있어요. 구절에 보면 또네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그랬는데 그게 어떤 일이냐면 10절에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지금 성전 벽에다 그려놓은 겁니다. 어머 아뭐 생각만 하면은 이게 분노가 치미는 장면이죠. 누가 했냐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고, 섬기겠다고 섬기겠다고 말해 놓고 고백했고 그리고 섬긴다라고 했던 그 모든 짓이 우상 만들고 있었고 우상 그려 놓은 거에 짐승 그려 놓고 1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빈의 아들 야시네아도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이렇게 또 내가 이르되 인자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장로들이 누구죠? 지금 요즘으로 치면은 그냥 그 신앙의 대표자, 목회자들이라고 할수 있겠죠? 목회자, 장로 뭐다 포함해서 그 우상에,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길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고 지금 이들이 탄식하고 있어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를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단무스가 누군지 아십니까? 단무스 단무스가 누구냐면은 니으로신앙이 있었어요. 예,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니무롯이 있었는데, 이 니무롯이, 이니 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여자, 니무롯의 아내 의 이름이, 이제, 천대와서, 그, 이스라엘 시대에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세벨. 그러니까, 니무롯은, 니롯은 어떤 신이냐면, 니무롯은 태양신. 그 다음에, 이세벨은 달신. 근데 이 단무스가 별신이에요. 별. 네, 그 아들입니다, 아들. 그러니까, 니무롯 숭배의 결정체예요. 이 담무스는. 그러니까, 왜 니무롯을 숭배했는지 아십니까? 니무롯이 바벨탑 쌌잖아요. 신할 평야에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권력과 신과 부와 능력을 누린 사람입니다, 이 니무롯은. 하나님 앞에 연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창세기 10장에 보면 연걸이에요. 굉장히 뛰어난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은 님으로을 그리워했던 겁니다. 님으로처럼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그전 지구적으로, 그러니까 동쪽 끝에서 신할평야, 신할평야에가기위해서 창세기 11장 2절에, 신하, 이 동쪽 끝으로 갔던 그 사람들이 백투더 신할평야 할 정도로 전 지구적으로 다 모여들어서 신할평야에서 바벨탑을 쌓던, 그싹게 만들었던 대제국을 건설했던 그 존재가 니무롯이고, 니무롯의 아들이 단무스입니다, 지금. 그단무수를 지금까지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숭배하고 있었던 겁니까? 사람을 숭배하고 있었던 겁니까? 사람 숭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더 소중한 겁니다. 그 안에 머물러 버린 거예요. 그런데, 누가 지금 이거 숭배하고 있어? 이스라엘의 여인들. 여인들은 누구죠, 전부 다? 성도들. 성경에서 예수님 신부가 될 사람들. 예수님의 신부가 돼 있거나, 된, 될 사람들. 이 여인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걸 허락해준 사람들이 누굽니까? 장로들. 교회 지도자들. 지금 이게 딴 얘기가 아니에요. 한국교회에서 지금 강단에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설교 중에 복음이몇 퍼센트나 됩니까? 잘 먹고 잘 살자, 경영학 예수, 성공학 예수 이런 거 전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님으로 담무수 전하고 있는 거죠. 님으로 전하고 있고 담무수 전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는 성전에서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넘어가라고 하늘 성전으로 넘어가라고 보이는 성전을 주신 건데 사람들은 거기에 머물러 버린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네들이 숭배한다고 예배드린다고 예배드렸는데 그 대상이 전부 뭐죠? 질투의 우상, 단무수 이런 거 숭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에스겔은 이거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 보여주고 있고 자, 15절에 보면은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큰 가증한 것을 보리라 점점점점 점점 가증한 게이 세지고 있는데 16절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이제 성전 안뜰에 들어갑니다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여호와의 성전 문형광과 재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여호와의 성전을 이제 등져버렸어요 아예 낙칠 동쪽으로 동쪽으로 가는 건 전부 뭐하는 거죠? 가인이 에덴에서 나와서 어디로 갔습니까? 동쪽 성경은 동쪽이라고 얘기하면 전부 다 가증한, 가증한 곳입니다, 이 동쪽은. 하나님을 배반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한 쪽입니다, 이게. 동쪽을 향했다라는 거 하나님을 배반한. 그래서 동쪽을 향하여 동쪽, 지금 무엇에 예배하고 있습니까? 태양에 예배하더라. 태양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담무스 섬기고, 니무롯 섬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담무스와 니무롯을 섬기고 있는 또네개 이래 돼 인제야 17절입니다 인제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족 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정에 지금 이 유다족 속이 행하고 있는 거죠 기가 막힌 거죠 지금 이 기가 막힌 거 우리가 잠깐만요 이게 뭐가 잘못됐어 녹음이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잘못 떴어요 그래서 확인 좀 하고요 이 그래서 이 동쪽을 가고 1 7절에또 내가 이르되 이제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 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는 나뭇가지를 극호해 두었으니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분노로 갚는 겁니다 왜 지금 하나님 왜 이렇게 분노를 내실까요 우상숭배했다고요? 그 질투의 우상을 넣었다고요? 단무수를 숭배했다고, 니무롯을 숭배했다고 그렇게 하나님 분노하시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그 눈에 보이는 로고스로 해서 가면 우상숭배하지 말자 이렇게 결론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본래의 뜻은 눈에 보이는 그 세계, 그 성전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섬겨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 성전을 주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너머로 넘어가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건데 그 너머로 안 넘어 가고 눈에 보이는 것에 주저 앉아 버린 겁니다. 에스겔서 8장, 9장, 10장 전부 다 지금 이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증스러운 일인데요. 이거 다 읽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이 지금 마가복음은 이 마가복음을 보면은 이 마가복음에는 일정 정도의 그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떤 패턴을 반복하고 있냐면은 이 마가복음은 그하나 그 마가복음은 일정 정도의 그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패턴을 반복하고 있냐면 첫째는 성전 회당 집 이건 눈에 보이는 것을 몇 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마가는 그 너머의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몇 개를 제시를 해 줬습니다. 이 너머의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넘어가라고.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사실의 진검다리예요. 이거 밟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넘어가라고. 넘어가라고 몇 개를 제시해 줬는데 그 제시해 준 것이 첫 번째가 성전. 성전은 회당집 패턴이 같은 겁니다. 회당집 성전은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하나 제시해 줬고 두 번째로는 율법,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도 이 그렇게 많습니다.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그, 어, 마가복음 3장 6절, 9절, 그게 나오죠? 안식일을 어긴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안식일. 그리고 이, 그러니까 안식일도, 율법도, 안식일에나 율법도 눈에 보이는 교보제일 뿐입니다. 이것을 넘어서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넘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하늘과 지성소. 하늘이 찢어졌죠. 1장 9절을 10절에 하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들이 찢어졌죠. 그리고 그 찢어진 하늘들 사이에서 진짜의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려오고 성령님이 내려오시죠. 그러니까 진짜의 하늘을 만나기 위해서는 가짜의 하늘들이 찢어져야 되죠. 그 가짜의 하늘들이 찢어지는 것처럼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야만이 사람과 이 법궤 지성소 휘장 안에 법개가 있잖아요? 법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이 지성소 휘장이 찢어져야만이 하나님과 사람이 직접 휘장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그 넘어 있는 것을 못 봅니다. 휘장에 막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찢어버리신 거예요. 물에서 올라오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성소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치요? 그러니까 그너머의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 예수를 말미암아서 예수를 통해서만이 볼수 있는 거죠. 그 너머에 있는 것들은.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물바다. 다섯 번째가 광야. 이 광야라는 그 지역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거죠. 어 광야에서, 이 광야라는 광야에서 40일을 그 줄이시면서. 그 마귀에게 내내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승리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광야는 어떤 장소로 바뀌었습니까? 오늘 35절에 보면은 광야는 마가복음 35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 새벽 미명에 예수께서 나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더라고 나오죠. 그 한적한 곳은 한적한 곳은 헬라어로 보면은 거기가 바로 그 에레모스 광야입니다. 사람들은 그 광야를 어떤 장소로 생각하고 있죠? 그전에는 광야가 짐승들이 있고 죽음의 장소, 공포의 장소, 두려움의 장소였잖아요.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죽으시구나. 40일을 시험을 받으시고 나니까 그 광야가 정복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디서 재충전하세요? 광야에서 재충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광야를 보니까 죽음의 장소, 두려움의 장소, 공포의 장소였는데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은 그 장소가 재충전의 장소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이 광야 이것을 예수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여기가 재충전의 장소죠그 너머의 것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상에 목숨 걸고 살고 있죠. 재충전의 장소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목적, 성취, 소원, 성취의 장소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기는 그냥 하늘나라를 가는 근데 그 어의 세상으로 가는 그냥 진검다리요 재충전의 장소일 뿐입니다. 여기서 하늘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여기서부터 소망을 갖고 누림을, 누리, 그, 됨이 되고 누리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늘나라, 정말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는 진검다리의 과정인데 여기가 목적이 돼버린 거죠. 여기서 다 이루고 가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주신 거는 광야를 주신 것도 하나의 눈에 보이는 광야를 통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 의 품으로 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귀신 병 고침 각종 이적과 기적을 보여 주셔요. 이게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이걸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위대함을 설명해 주시는 거지. 이게 목적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북한산에 올라와서 이 삼각산에 올라와서 기도하는데 이 목사님 3년 동안 그것만 기대했답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달라고 모세의 지팡이 달라고 모세의 지팡이 받으면 은 홍해도 가르고 뱀으로도 바꾸고 다이 때리면 물 나오고 얼마나 능력이 지팡이에요 모세의 능력이 지팡이에서 나왔다고 믿고 있는 어리석은 목사님 하나 진짜 <laughs> 이게, 이게 요즘 현대교의 모습이잖아요. 목교자들의 뭐 모습이에요. 이게 실상이에요, 실상. 모세인 지팡이만 받으면 교회에 부응하고, 만사, 영통, 소원, 성취할 줄 알고, 이 땅에다 가치를 두고, 모세 지팡이 달라고 하는 거죠. 아니,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한국교의 수준입니다. 이게 한국교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나마도 고론 기도도 안 해요. 그런 기도도 안 하고, 아예 노골적으로 이제 지팡이 달라고 하지도 않고, 아예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laughs> 뭐 어디 서울대보내달라고 그러고, 아니면 어디 무슨 이 사업 성공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거는, 그거는 그냥 열심히 그렇게 살아요. 살면 돼요. 하나님한테 그런 거 구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구하라고, 아이테오 하라는 거죠. 예수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구하면 나머지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그냥 주시는데, 사람들이 바뀌어버렸어요.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를 구하면은 나머지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세요. 그리고 일곱 번째, 보이는 교보제로 뭘 주셨냐면은 세례 요한을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놀랍게도 누구를 섬겨버립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섬겨버립니다. 예수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지요? 제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더러는 엘리야라고 생각하고요. 더러는 제자들이 대부분 그랬어요. 더러는 아 세례 요한이라고 사람들이 말을 합디다. 그때 해상과 같이 나타난 진짜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있었죠. 베드로 형님 그때 한번 히트치고 그 다음부터 히트 못 쳤어요. 맨날 배신하고 다녔어요. 베드로 형님 정말 무식해. 베드로 형님은 그때 한번 고백하고 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서 그 후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나중에는 바울한테도 혼나잖아요. 바울한테 제 1차 예루살렘 총회할때 바울이 예 바울이 베드로 찾아다녔어요. 베드로 이놈의 새끼 이거, 이 이거 이거 베드로 네가 예수 알기나 알아 이거 따지려고 베드로 찾아다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 지 아세요? 숨어 다녔어요 베드로 바울한테 말로 따져서는 안 되거든. 그리고 자기가 아는 게 없거든. 깨달았다고 하지만 예수와 3년 반 동안 같이 지냈고 성령 세례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처럼 그 건너로 넘어가질 못했던 거예요 못 넘어갔어요 못넘어갔어 그러니까 못 넘어왔으니 그런 거지 보자기에 보자기 환상이 있잖아요 부정한 짐승 잔뜩 놓고 내가 어찌 부정한 것을 먹겠습니까 난못 먹습니다 그것도 세 번씩이나 이베드론 전부 다세 번이야 부인도 세번 하지 예수님이 부활 후에 베드로에게 "너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지 세번 물어보지" 그러니까 그만큼 멍청한 거야. 베드로가 나중에 보자기 환상 보여주면서 "먹어라, 못 먹겠다, 먹어라, 못 먹습니다, 먹어라, 못 먹습니다,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내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나중에 주님이 화를 내시잖아요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말을 하느냐, 자기 속에 이미 부정한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너머로 못 넘어간 거야. 이 현실에서만 보는 거야, 지금. 그 너머로 넘어가면은 정한 게 어디 있고, 부정한 게 어디 있고, 그야말로 진리 안에서 자유가 되는데, 못 넘어가 버린 겁니다, 이게. 그런데 그 대표적인, 극과, 베드로과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에게 예수를 배웠던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수준으로 예수를 고백하죠? 예수는 뭐 그리스도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은 사람도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는 흐아야겠고 나는눠어야 하리라. 뭐 이런 고백을 했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 다시 세례 다 받았어요. 그게 사도행전 9장이 나오죠. 세례, 다 받았어요. 세례 요한하게 세례 받았던 사람들, 예수를 배웠던 사람들은 사도들에게 다시 배워야만 했습니다. 예수를 다시 배웠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아벌로잖아요. 아벌로는 세례 요한에, 요한에게서 예수를 배웠고, 그 예수 배운 것을 가지고 담대하게 막 복음정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나니와 사피라를 만나고, 아나니와 사피라, 아니, 아니, 아나니사라가 아니고, 그, 바울, 바울 따라다녔던 그 있잖아요. 브리스 길라와 아 굴라 만나 가지고 새로 다시 받고 예수 다시 배운 겁니다. 그게 그 사건이에요. 너머의 것으로 예수를 믿을 때 비로소 비로소 그것을 하나님이 옳다, 의다, 그게 진리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현실에 보이는 것 안에 수도 배버리고 그 안에 머물러 버리면 그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불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에스에서 8장에 나왔던 모습입니다. 질투의 우상을 새겨놓고 그려놓고 숭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담무수를 숭배하다든지,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 이 성전을 그냥 성전으로 숭배해버리면 안 돼요. 성전을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성전에 대한 이 미련한 흑그 집착이 있죠. 특히 한국 사람들. 다른 곳마다 이 교회당은 지어야 되잖아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넘어서라고 준 건데, 거기에 주저앉아버리는 겁니다. 성전 지어놓고 자기 할일다 했다 이거야. 성전 지어놓고 내할일다 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복, 복달라 이거야. 결론이 그거잖아요. 내가 이만큼 내 전재산을 바쳐서 성전 지었으니, 하나님 이제 나에게 복주세요. 이거잖아요, 지금.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눈에 보이는 성전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성전을 너희 안에 완성시켜.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성전을 허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성전과 동일시했습니다. 성전은 허물어질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완성될 것이다. 그게 예수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진짜 이 성전은 예수님 십자가에요 허물나고 주신 겁니다. 허물나고. 그런데 끊임없이 세우고 있잖아요. 부정부패 온갖 편법 써가면서 그것 성전 짓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한국교회가 이 성전 지어놓고 그 빚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하루에도 수십 개씩 지금 경매 처분되고 있어요. 1년이면 수천 개씩, 수천 개씩 지금 경매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그거 왜안 막아주세요? 그 교인들 기도, 죽어라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우리 성전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성전 살려주시고, 뭐 이런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거, 내버려요. 가왜 그러실까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손이 짧아서? 귀가 어두워서 못 듣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런 성전은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이 아니에요. 진짜의 성전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 성전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성전이 지금 하나님이 허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성전 하나님 다 허물어버릴 겁니다. 그 너머로, 어오라고 앉아서, 예굽에 앉아서 퍼질러 앉아가지고 양고기, 양피, 잔뜩 처바르고 처먹고 있지 말고, 홍해 건너서 교회로 넘어, 광야 교회로 나오라고. 이 과정을 지금 주님 말씀해 주시는데, 주저앉아서 넘어온 사람들조차도 애굽이 그리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눈에 보였던 그 모델, 애굽이라는그 세상이란 모델, 그걸 그리워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주님은 뭘 주셨습니까? 이 성전, 그리고 두 번째로 주신 것이 뭘 주셨죠? 우리가 율법을 주셨죠. 그렇죠? 율법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성전은 주님이 다 무너뜨리고 결국 십자가에서 무너졌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이 마가복음 11장, 13장, 13장이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율법은 마가복음에서 자주 이게 언급이 됩니다. 무엇으로 언급이 되냐면, 안식일 논쟁으로. 안식일로. 그러니까, 왜 하필 안식일일까? 1개명부터 5개명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그리고 6개명부터 10개명이 사람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그런데 이 1개명부터 10개명까지 중요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다 중요하죠. 그런데 유대인, 유대인들, 유대인 특히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붙잡았습니다. 안식일에 목숨을 걸었어요. 왜 안식일에 목숨 걸었는지 아십니까? 왜 안식일에 목숨 걸었는지 아세요?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리 10개명 뭐 보면서 볼까요? 십계명이 우리가 십계명을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이 십계명 보면 잘 모르더라고요. 첫 번째 계명이 제일은 나 이외에 나 이외는 에 우리 이제 저 이거 개정 개혁을 읽습니다. 너는 너는 나 이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각자 자신이 되어 있잖아요. 내가 신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신을 두지 마라는 얘기는 아까처럼 담무스, 무슨 태양신, 질투의 우상, 이런 거 포함해서 그러나 진짜의 신들은 전부 어디서 나오죠? 이런 것들을 왜 숭배하죠? 내가, 내가 필요하니까 그 걔네들 섬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신이 되어버린 존재가 다른 신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선악과 따먹고 스스로 신이 되어버린 존재, 그게 다른 신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죠. 누구에게 내게 내 안에 성전에 두지, 두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 안에 내 안에 두지 말라 그랬는데 이미 나는 내가 신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 첫째 계명 아무도 못 지켜요. 이거 내 안에 이미 내가 신이 되어 있는데, 첫째 겸에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지구상에 몇 명이나 있어요. 한 사람도 없다니까? 이거 지키신 분은 오직 한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어요. 여자로 태어난 사람 중에 비스무리하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 여자가 태어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자 중에 최고의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도 예수님 의심하다가 갔잖아요. 그치요? 세례의원도 이거못 넘어섰어요. 자, 두 번째,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지금 이게 에스겔서 8장 얘기죠. 그쵸? 그리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자, 여기서 이두 번째 계명에서 나오는 개념들을 잘 보세요. 하늘, 땅, 물 나오죠. 그렇죠? 지금 이게 마가복음에서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광야, 땅, 물, 바다, 하늘, 지성소 좀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다그 땅에서, 그 하늘에서, 그 물에서 그것들을 두려워하고 섬기고 있어요. 성경에 제가 하나씩 찾아 드릴게요. 세 번째, 너는 내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이 어떤 내용일까요?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뭐 이런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이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은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감지도 안 되고 느낄 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나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말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무슨 말을 할 때, 나는, 나는 이러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나는 누굽니다. 나는 뭐 하는 사람이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는 거예요, 지금. 나라는 신을 얘기하고 있잖아. 요그 너머로 넘어가야 되는데, 너머로는 넘어가지 못하고, 보이는 나를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나. 보이는 나라는 걸, 사실 보이지 않는 내가 있거든요. 그게 진짜 나잖아요. 그걸, 그걸 그 속사람이라고 그러죠. 속사람. 바울은 속사람이라고 그랬죠. 그게 진짜 나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보이는 나를 숭배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는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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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자기를 높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4계명이 나오죠. 1, 2, 3계명 지금 유대인들이 지켰습니까? 하나도 안 지켰어요. 그렇죠? 그런데 4계명 안식일은 눈에 보이죠. 그렇죠? 1, 2, 3계명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을 하는 거죠. 4계명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을 하는 이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에,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 주신 목적은 뭐죠? 눈에 보이는 것을 진검다리 삼아서 밟고 그 너머의 세계로 넘어오라고 주신 건데, 이 사람들. 그거 밟고 넘어가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버리고 변화산에서 여기가 조사오니 초막새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 나오죠? 그렇죠? 모세, 모세, 지팡이, 엘리아, 능력. 능력받겠다, 이거지, 지금. 눈에 보이는 세계에 머물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능력받고, 온갖 영어와 모든 것을 권력을 누리고 싶다는 거죠. 모세 지도자, 이스라엘 지도자, 최초의 지도자, 대규모의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 권력 누리고 엘리아, 그 능력받아서, 그냥 여기서 사는 게좋사오니 이러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베드로 그 고백하고 한참 동안 안 변했어요. 참 베드로 형님만 생각하면은 제 모습 같아서 너무 마음이 위로가 됩니다. 사실은 누구 모습이 아니고 제 모습이에요. 마음이 위로를 해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결국에는 그도 깨닫고 넘어갔어요. 베드로도 깨닫고 넘어갔어요. 마지막에 베드로가 죽을 때 우리 우리 주님 죽으신 그 모습 그대로 나는 참아.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감당칠 못해서, 그럴 자격이 없어서, 저는 거꾸로 못 박아주시라고.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잖아요. 십자가에. 그 모습 그대로 죽는 게 너무나도 죄스럽고, 너무나도 그냥 마음이 감당칠 못해서. 그런데 그 고백하기 전에, 베드로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아십니까? 로마에는 이 극악무도한, 이 범법자는 십자가에 못 박는데 못 박기 전에 한 단계를 거칩니다. 한달 동안 이 구덩이 이렇게딱 사람 하나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구덩이를 팝니다. 한1 0미터쯤 파요. 그리고 구덩이 속에다 집어넣어요. 땅속에다. 이게 사람이 한달 동안 이러고 있으면 밥을 위해서 넣어 주면은 이제 손은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먹겠죠. 움직이질 못해요. 눕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해요. 눕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한 달을 서 있어야 돼요. 뭐 힘들면 이렇게 하면은 무릎 다, 자주 흙에 다 있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10m 햇빛 잘안 들어오죠? 구대기가 끌어서 산채로 구대기에 파먹히고, 그걸 보아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 보이는 데만. 이렇게 보이는 데만 구대기 잡아내는. 그리고 나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 주님 가신 것처럼 똑같이 하지 말고, 나는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변화됐어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그 너머의 세상을 깨달은 거지요. 그것 깨달은 사람들만이 그런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신념에서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자기 신념이 무참히 깨져 나가는 그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에 무참히 깨져 나가는 거죠. 자기 신념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해요. 자,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이 안식일은 이 안식일은, 안식일이라는 거, 안식은 뭐죠? 안식일은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뭐죠? 평안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게 안식이에요. 에이레네. 그 평화, 평강이 이루어지는 게 안식이거든요. 이 안식일은 보세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만드시고, 안식일 날 쉬셨다고 했는데, 쉰게 성경이 어디서 나와요? 안식일 날 주님이 평강을 이루신 거예요. 참 평강을.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 그, 그, 못, 못 박히고,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일 날을 어떻게 완성하셨어요? 안식일 날, 안식일 그 금요일날 저녁에 금요일날 저녁에 못박혀서 돌아가셨잖아요 금요일날 저녁에 해딱 떨어질 때부터 그때가 뭐죠? 안식일이에요 안식일날 돌아가신 거예요 당신의 죽음으로 그 평강을 이루어내셨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완성시킨 거예요 주님이 그 안식일을 그래서 마가복음 2장 마지막절에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성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그 안식일의 참 목적인 평강, 평화를 말씀하시는 거죠. 평안할 지어다.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평안할 지어다. 그게 안식일의 참 의미예요. 그리고 부활을 언제 하셨어요? 8일째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의 참 의미는 완성. 이제 그 너머의 세상으로 넘어오라는 거예요. 7일까지는 눈에 보여요. 그런데 그 너머에 부활로 넘어오라는 거예요. 지금 부활로. 근데 사람들은 그 안식일을 숭배해버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안식일을 숭배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 하나님인데 안식일의 주인을 아 세상에 안식일을 섬기는 자들이 죽여버린다니까. 안식일을 어겼다고 죽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 죽인 게. 마가복음에 의하면은 최소한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미기 시작해서 그것이 발단이 돼서 예수를 죽인 겁니다. 안식일 때문에 죽임 당하신 분이세요. 사람들은 이 교보제, 징검다리를 주시고, 하나님 눈에 보이는 이 징검다리를 주시고, 넘어라고 그랬는데, 한 사람도 안 넘어가고, 그 징검다리에 주저앉아서, 그 징검다리에서 그냥 물러앉아버리고, 섬겨버리는 겁니다. 넘어가지를 않아요. 왜냐면, 하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그 마인드가 안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누가 전해줬어요? 선지자가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이었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전하고 있었습니까? 그는 흥하여 야겠고 나는 소하여리라.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게 했다라는 겸손한 태도는 보여줬지만, 그건 겸손한 태도죠. 주님은 그런 겸손한 태도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진짜 선지자들을 어떤 식으로 원하시냐면, 겸손하고 인격적으로 완성된 사람들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그 너머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진짜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너머의 진리, 이사야가 학식이 부족했어요. 이사야가 배운 게, 뭐, 이사야가 왕족이잖아요, 왕족. 많이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야를 쓰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부터 하셨어요? 그 입술을 숯불로 지져버렸다니까? 왜지졌었어요왜 지졌을까요? 왜? 왜, 왜? 아 숯불로 입술을 지지면은, 이 사람이 말을 제대로 할수 있어요? 왜 입술이 다 일그러져 버리는데? 말을 하면 발음이 세져. 이렇게 발음이. 말을 못해, 말을. 현은 제대로 돌아갈지 몰라도, 입술 구조가 다 망가졌기 때문에, 말을 못한다니까?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눈에 보이고, 눈에 보였던 그 모든 지식,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가치관들은 다 내려놓고, 이제는 너는, 내가 가르쳐 준 만만 전하라고, 입술을 찢어버린 거죠. 그게 하나님의 본래 뜻이죠요 근데 사람들은, 끝까지 눈에 보이는 것만 붙잡고 설교합니다. 끝까지 눈에 보이는 것만 붙잡고 성경 가르치고 이, 자기 잘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게 바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서 둘다 구렁땅에 빠지는 거. 그 사건이지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뭘까요? 사랑은 내가 옆에 사람 잘해주는 게 사랑인가요? 사랑 고백하는 게 사랑인가요? 내가 내거 아끼고, 뭐, 안 쓰고, 모아서 그 사람에게 기부하는 게 사랑인가요? 밥 먹여주는 게 사랑인가요?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습니다! 진짜의 그 말씀을 전하는 거, 진짜의 말씀을 증거하는 게 그게 사랑이죠.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 나오면 있잖아요. 내가 굶고 내가 안못 먹고 못, 못 잊고 그러더라도 그 사람에게 밥 먹여주고 나를 헌신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그 사람을 높이는 게 사랑이 아니고요. 진짜이 사랑은 예수처럼,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전도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나서 선교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랑도 모른 채 진짜 가서 밥만 먹이다 왔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접니다. 짐바부에서 밥만 먹이다 왔어요. 밥만 먹이다. 애들 빵사 먹이고 밥사 먹이고 복음이라고 전도 증거했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증거하다 왔어요. 그거 생각하면은 참, 마음이 어렵고 힘든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어쩌다가 이 복음을 알게 됐을까? 내가 어쩌다가 그 너머의 진리를 알아서, 어쩌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를 하셨을까? 그것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일어나요. 요새 자다가 꼭한 번씩 일어나요. 일어나서 잠을 못 잃어요. 주님이 나한테 이걸 주셨는데. 다시 그냥 성경 말씀 듣고, 잠이 안 오니까 성경 말씀 듣고 공부하다가 일부러 깨우시는 것 같아요, 공부하라고. 공부하면서, 뭐, 공부하다 자요. 아, 주님이 어쩌다가 이렇게 나 같은, 정말 이렇게 부, 엉터리 같은 인간에게 이걸 부어주셨나. 사람들한테 이걸 전하잖아요? 친구들한테, 친구 목회자들한테이거몇명 전했어요? 바로 태클 들어와요. 바로 태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하는 것도 사실은 한꺼번에 다못 들어요. 이게, 이게 기초 베이스가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세상을 끊어낼 만한 기초 베이스가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이 모든 가치관들이 끊어져야 돼요. 그 중에 대표적인 가치관이 종교라는 가치관이죠. 우리 사상, 사람은 전부 다 신이 되어 있잖아요. 각자 자신이 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자의 종교가 다 있어요. 무신론자? 아, 무신론자는 자기 주먹안 믿나? 내 주먹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 이 신이 돼 있죠. 모든 인간은 종교인이에요. 그 종교라는 영역은 놀랍게도 너머의 세상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너머의 세상에 못 넘어가고 이 세상에 주지 않지는 일을 해요. 그걸 우상 숭배라 그러죠. 그걸 종교라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주지 않지는 일을 하는 것. 그게 전부 종교예요. 그게. 그게 세상 철학이고 세상 사상이고 그걸 통틀어서 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종교적인 그 사람들 타이타닉오가 침몰할 때그 찬송가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 배에서 일을 했던 그 사람들 내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찬양 그 연주하다가 배가 침몰할 때 같이 빠져 죽잖아요. 사람들 마지막까지 찬양으로 위로하잖아요. 네, 주, 그러면 그, 제가, 그, 맞, 그, 그, 그렇죠? 찬양, 마지막 곡이 그거, 그거였잖아요? 타이타닉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혼란스러운 그 사람, 그 상황에서도 자기네들이 임무를 다 하고 가는 그 사람들. 그때 그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그 찬양을 들려줬을 때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모든 몸과 마음, 이 모든 소망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게 만드는 그 찬양을 통해서 몇 명이나 그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품으로 갔을까 생각하면은 자기가 배웠던 그 동안의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탁 깨닫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그동안 경험했던 거, 배웠던 거 끌어서 그 안에서만 생각 안 되니까. 그 안에서만 생각해. 그래서 말씀을 전해줘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뭐예요? 아버지를 가르쳐 주는 거. 옛날에 그런 현수막 붙은 거 봤어요. 자기 자녀들 찾습니다. 이 잃어버린 미아 실종. 미아실총 엄청 많이 전단지 나눠주고 찾잖아요. 가정 파괴범은 먼저 아세요? 애들 하나 이렇게 데려가면은 그 가정 다 망가지더라고요. 그애 찾으려고 포기할 수도 없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면 죽은, 죽은 것만 알면은 포기로 하겠는데 어딘가에는 살아있는 것 같고 자기 생업 포기하고 아버지 엄마는 나머지 자식 돌보지도 않아. 그 자식 그거 하나 잃어버린 거 그거 찾으러 다니다가 가정 다 망가집니다. 이혼하게 돼요. 1중팔구다 이혼하더라고. 이혼하고, 그 자식 찾아가지고, 크 10년, 20년, 심지어는 30년이 돼도 포기를 못 하더라고. 그 눈에 선한, 눈만 감으면은, 아빠 나 살아있어, 나 찾으러 와. 이런 환상이 모인다는 거야. 그냥 그 자식 찾으러 온 인생, 나머지 인생 다 허비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뭐지요? 그 사람에게 진짜 사랑은 그 자식 찾아주는 거예요. 어떤 아이 찾았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가 그랬대다고 그, 그, 그 신문기사 났잖아요. 아, 내가 왜 얘를 데려다가 나는 그냥 데려와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학교 보내주고 너무 잘했다고 애한테 물어보라고 나는 온 정성 쏟아서 잘해줬다고 그 그냥 이게 길에서 주소 와가지고 자기는 길잃은 내 데려와서 잘 먹여주고 잘 입혀주고 잘해줬다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경찰서에서 그런 기사 한번 나왔잖아요 뭘 잘못했냐고 진짜 잘못한 거지요 부모한테 데려다줘야죠. 목회자가 할 일이 그거죠, 목회자가 할 일이.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그거죠. 진짜 너희 아버지는 이 세상에 있는 분이 아니고, 그 너머에서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라고, 그 아버지 품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이게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 아니에요.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안에 들어가는 거. 그게 아버지 찾아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 아버지 찾아주러 오신 거잖아요, 아버지. 그래서 너희에게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 찾아주시러 오신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를 찾으셔야죠. 눈에 안 보인다고 눈에 보이는 아빠 찾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인다고, 지금 내가 감지 안 된다고. 눈에 안, 눈에 보이는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는 너머에 있어요. 진짜 아버지는 이 성전에 있다고. 진짜 아버지는 이 로고스에 있다고. 진짜 아버지는 눈에 보이는 희생제사. 여기에 있다고. 이거 가둬놓으면은. 그 사람 누군지 아세요? 경찰서 와서 나는 먹여주고 입혀주고, 얘가 아플 때 병원 데려가 가지고 다 있다고 그런 말 하는 사람이야. 지금 진짜 아버지를 찾아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진짜 아버지 찾아주는 거, 성소 위장을 찍고 찾아주는 거, 우리가 못 찾으면 하나님의 하늘을 들 찢어서라도 성령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금그 음성 주셨잖아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 말씀 해주시잖아요. 우리가 하면은 하나님이 직접 하늘을 찢어버리고 지성소 위장을 찢어서라도 당신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흉내만 내면 돼. 우리는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돼. 진짜 아버지는 눈에 보이는 그분들이 아니라고. 진짜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품 하면은 사람들 아버지 품 하면은 이 진짜 눈에 보이는 아버지로 생각한되니까 아니고요 태초에 어떻게 태초의 모양을 한번 봅시다 태초에 흑암과 어둠과 공허가 가득 차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모든 것이 텅 비어 있는 공간이지만 그 안에 가득 차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죠? 아버지의 은혜. 그게 아버지의 품이에요.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은 공혹, 통빔, 아무것도 없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득한 그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냥 어떤 이 눈에 보이는 그런 천국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런 천국이 아니라 온 우주에 가득 찬 아버지의 사랑과 그 은혜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건지는 설명이 안 돼. 그런데이 땅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문득문득 그걸 경험을 해요. 문득문득 그걸 경험하기 때문에 그게 너무너무 사모가 되는 거야. 빨리 가고 싶은 거야. 정말 보고 싶은 거예요. 경험해 보셨어요? 느껴보셨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주시는데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성전 안식일 율법 땅 광야 물 하늘 이런 것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깨달으면 그걸 넘어가면 돼. 그런데 거기에 주저앉아 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깨달은 사람에게 우리 당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냐면,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 알았어, 이제. 내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았어. 그리로 넘어가려고 그래. 그런데,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여기 있어! 여기 안에 있어! 요 안에 있다니까? 여기 안에 있어! 그리스도가 이 성전 안에 있어! 지금 그 장면이자. 그리고 거기에 뒤지 않혀버리는 거지. 마태복음 24장에 그 얘기 하는 거야, 지금. 이단 종파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아시겠어요? 깨달으시란 말이에요, 지금. 종교화된 기독교는 반드시 주저앉혀버려요. 여기 있다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아니야, 넘어오라고! 힘율이 넘어오라고! 너희는 나의 힘율이야 넘어와! 넘어와! 아버지는 끊임없이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품으로 가셔야죠. 아니,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그걸 누리셔야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 들음은 알미 되는 거죠. 지식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하튼 들어야 알아. 들려줘야 돼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하튼 들려줘야 돼요. 가장 가까운 이웃 나의 식구들, 나의 가족들부터 들려주셔야 돼. 이 들음이 있어야 돼.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들려주시고, 들려주실 때는 뭐로 들려줘야 돼? 눈에 보이는 거. 성경, 말씀, 성전, 율법. 이런 걸로 어차피 다 들려줘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알미 되는데, 이 알미,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게 깨닫게 되면은 알미 두번 나오죠? 진짜, 진짜의 알미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 아들이 되면은, 자, 이 아들이 되면은 무슨 과정이 일어나죠? 이 아들이 되면 들음암, 이제 믿음과 진리가 되면은 이게 이제 됨이 되잖아요. 아들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이 아들로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은 나머지는 아버지가 다 주신다고! 이게 누림이에요! 이 과정도 없이! 듣고 알았다, 이거야. 근데 아는데, 이때, 옵타노마이로 알아버리는 거야, 옵타노마이로. 호랑으로 아는 게 아니고, 옵타노마이로 아는 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고, 주저 앉아버리면, 이게 바로 저주요, 이게 바로 심판이요, 이게 바로 끝장이라는 거죠. 이 다음 단계가 얼마나 많은데, 지금.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고, 여기서 그냥 구하라 그랬더니, 뭘 구해? 진리를 구하라 그랬지. 그나라 의를 구하라고 그랬지. 뭐 먹을 거 구하고 뭐내가족의 안녕과 번영을 구하고 목적성치, 소원 성취, 뭐 사업 성공 이런 거 구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그런 거 구하고 앉아 있던. 그러니 여기가 이 세상의 가치에서 못 넘어가고 마는 거죠.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 자유 의지가 뭡니까? 자유 의지. 예정은 뭐죠? 예정은 이거예요. 예정은 이 모든 과정을 예비해 두신 게 예정이에요. 여기는 사람이 이거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 과정을 바꿔, 이 과정을 만들어 놓은 게 예정이에요. 이거는 사람이 일정 일액도 바꿀 수가 없어요. 여기는 사람의 어떤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이, 이 과정이 예정이에요. 그리고 예정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죠. 우리 각자 각자에게 임해서 운명론적으로 그래, 나는 너를 찜했어. 너는 죽으나 사나 내가 여기까지 인도할게. 이거 예정이 아니에요 지금 이 과정만 예비해 두신 거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각자 알아서 해 이거예요 이게 지금 섞여 있는 거예요 예정과 자유의지가 자 보세요 그래서 이 자유가 두 개가 있죠 여기에 보면 믿음이 된 사람의 자유와 믿음이 되지 않는 사람의 자유가 있어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믿음이 되지 않는 사람의 자유는 무엇을 구합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안된 사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주저앉아 버린 사람의 자유는 전부 자유를 얘기하면 뭔 얘기를 하죠? 이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고 가끔가다 이렇게 좀 이렇게 남보이는 어? 이런 그, 그 그런 짓도 좀 하고 가치를 여기다 둔다니까이 사람은 된 사람이야 안된 사람이에요. 안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필히 아버지 앞에 서기도 전에 끝나, 그렇죠? 근데 믿음이 된 사람의 자유는 뭘 추구하고 나갑니까? 보이지 않는 그 너머의 것을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자유로 보이지 않는 그 아버지에게 모든 자유로 써버리는 거예요. 자유가 완전히 달라. 진리 안에서 자유가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유가 된 사람의 자유하고 믿음 안에서 자유가 되지 못한 사람의 자유는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자유의지예요, 이게. 그런데 이 자유의지로 가려면이 과정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 과정이 있어야 돼요. 이 과정이 뭐죠? 들, 들어야 돼요. 우리는 이 들려주는 일을 해야 돼요. 암!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리가 되는 이 믿음 가운데서 됨을, 내가 아들됨을 알고 믿고 이걸 누리는 게 이게 자유의지예요. 지금 이 안에서, 예정 안에서의 자유의지가 또 이루어져요. 사람들은 너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교리가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교리는 분명해요. 수학공식처럼 교리가 참 특이하게 눈에 보이는 분명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 교리 붙잡잖아요? 교리 못 벗어나요. 켈빈 붙잡죠? 켈빈 못 벗어나요. 켈빈 죽 자사자 켈빈 옳다고 생각하고 결국은 켈빈 주장하던 사람들이 켈빈 주장하던 사람들이 그그 그 누구야 웨슬레 아닌가 뭐 다른 다른 그 켈빈이지만 아닌 그 사람들을 대량 학살했어요 대량 학살했어요 죽였어요 같은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 죽여버렸어요 지금 누가 눈에 보이는 그 교리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웨슬레 주장하는 사람들, 자유의지 주장하는 사람들은 켈빈 우습게 여겨요. 아, 심지어는 전쟁 나면 먼저 죽일 거요 서로. 켈빈이집이 웨슬리안 죽이고, 웨슬리안이 켈빈 죽이고, 루터파가 켈빈 죽이고, 서로 지들끼리 주장하는, 그리고 지금 개신교는 천주교,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서로 교리 붙잡고 있으면 그리로 간다니까. 눈에 보이는 걸 붙잡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 교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너머로 오라는 거지. 교리를 통해서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넘어오는 징검다리 삼으라고 줬는데 사람들은 그징검다리를안 삼고 안식일을 숭배해 버리고 성전을 숭배해 버리고 광야를 숭배 해 광야로 다 나가잖아요 수도 수도사들이 예수님이 광야 나가 또 자기네들 광야 나가서 자기네들 고행을 하고 있죠. 고행하고 있죠 그게 수도사자죠 중세 수도사들 아 지금은 안 그래요 산기도 가고 우리 한국 산에 가서 금식하고 뭐 이런 다광야 나가는 거죠 그거 숭배해버리잖아 거기서 능력 받으려고 어디로 가요 물로 나가죠 뭐 시간이 될런지 모르겠다지 금다 할까요 물이 지금 다 지금 여덟 가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물 있잖아요 물을 주신 이유도 아래에 물이 그때 그 창세기 1장 6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6절에 보면은 이 창세기 1장 6절에는 그 물이라는 게 자세히 나와요. 어떻게 나오죠? 창세기 1장 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이게 그러니까 물이 가운데,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했죠. 그러니까 물이 두 개의 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는 윗물이고 하나는 아랫물이에요. 그런데 윗물은 사람들이 볼수 있어요? 못 봐요. 아랫물만 보고 살아요. 그러면 아랫물을 주시고 윗물을 놔두신 까닭은 무슨 이유에서죠? 아랫물을 통하여서 윗물이 있다라는 걸 깨달으라는 얘기죠. 아랫물을 주신 이유는 아랫물을 통하여서 윗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 깨달으라고. 윗물 아랫물을 나눠 주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그럼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우리는 아버지를 알면 되는 거야 그것을 믿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갈 곳은 아버지 품으로 가는구나 이거 믿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아랫물을 섬겨 버려요 아랫물을 섬겨요 이게 마가복음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랫물은 자기 역할을 다하면 어떻게 돼요 아랫물 이제 없어도 되는 거예요. 없어져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윗아랫물만 보고 윗물을 모르니까 끝까지 물을 무서워요. 주님이 세례받고 나오실 때 하늘이 찢어졌잖아요. 그 물을 이제 이제 그 아랫물 아랫물에 세례받고 죽으시고 나오실 때 나오실 때 하늘들이 찢어졌잖아요. 그 윗물은 이제 다 설명했어요. 그럼 제자들이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못 깨닫고 마가복음 4장 41절에 보면은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간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했더라 그러니까 바 풍랑이 일고 막 이러니까 주님을 배꼽으로 해서 주무시고 있는 주문, 주님을 깨우잖아 주님 우리가 다 죽겠나이다 이 바다와 바다, 바람 때문에 다 죽겠나이다 주님을 꾸짖으시잖아요 왜 꾸짖었을까요? 물을 아랫물만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실제 윗물 꼭 계시는데, 믿음, 그러니까 믿음 없다고 그러는 거야, 지금. 뭐, 자기네들이 죽을까봐 두려워서 믿음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걸 못 깨달은 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한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 사람들이 공포에 떠는 그 믿음을 지적하신 게 아니고, 여기서 지적하신 것은, 너희들이 왜그 너머에 있는 그위의 물을 못 깨달았냐. 그거 지적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표면적으로 보면은, 많은 건 놓쳐요 지금 우리는 공포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야 지금 여기서 지적하신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걸 못 깨달은 그 믿음 없음을 지적하신 거예요 그래서 4장 40절에 이렇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 꾸짖어 버리시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6장 48절에 그걸 확인시켜 주시려고 어떻게 하냐면 마가복음 6장 48절에 바람의 거스름으로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사경쯤에 바다 위로 건너서 그들이고 오사 바다 위로 걸어가 버리신 거예요. 왜 바다 위로 걸어갔을까요? 아랫물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이 아랫물을 이겼거든. 그리고 이 아랫물을 보고 윗물을 깨달아야 돼더큰 윗물이 있다라는 거. 그거 설명해 주시려고 무리를 걸어버리신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그냥 기적을 왜 보여줬을까? 그거 보고 깨닫고 윗물의 존재를 알으라고. 바다를 건너, 그냥, 무리를 걸어버리신 거야. 그냥 예수님이, 이게 다리도 없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배도 없고, 그러니까 물을 건너서, 걸어서, 제자들이 이때는 이 시점이 한참 전에 떠났어요. 걸어서 따라갈 거리가 아니에요. 한참 전에 떠난 거예요, 한참 전에. 배 타고, 걸음이 배가, 걸음보다 배가 더 빠른 거 아시죠? 아시잖아요. 바람의 노를 이용해서 아니면 이 노를 아니면 도를, 도치를 이용하든 자우지간 사람 걸음보다 배가 훨씬 빨라요. 예수님 못 따라간다니까. 근데 걸어서 일부러 걸어가셨어. 뿅! 하고 이렇게 가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내가 이 아랫물을 통해서 하 윗물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하셨다라는 주님의 의도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또 어때요? 경악을 금치 못해요. 두려워서 떨어요. 윗물을 끝까지 못 봐요. 나중에, 나중에 이걸 잘 깨닫고 열두 제자 중에 진짜 잘 설명하신 분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은 정말 뛰어난 성경이에요. 구원에 대해서 궁금하십니까? 요한복음 많이 읽으세요. 요한복음에 모든 구원의 비밀은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요한복음 많이 읽으세요. 예수님은 지금 이 장소 새벽 비명 이제 그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 회당에서 나와서 그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 집에서 열병으로 누워 있는 이 여자 장모에게 갔어요. 시몬의 장모. 장모는 결혼한 여자죠? 성경에서는 결혼 안한 처녀가 위험해요. 어디로 누구한테 시집 갈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좋은 사람이 그, 그, 처녀를 인도해서 예수님께로 데려가라는 얘기예요. 결혼한 여자들은 일단은 그래도 신랑이 있는 거야. 신랑이 있는 여자는 상징적으로 일단은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든 일단은 예수와 결혼한 여자라고 보시면 돼요. 성경에서 나온 이 여자들, 결혼한 여자는. 그런데 예수와 결혼했,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보면은, 상징적으로 보면은 목이 열병이 걸려, 걸려, 있는 거죠? 열병은 어떤 병이에요? 계속 목마른 병이죠. 계속 목마른 병이에요. 아, 열이 나면은 사람이 수분이 빠져나가잖아요. 계속 갈증 나는 병이에요. 갈증이 난다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물이 필요로 하는 거죠? 근데 그 물은 어떤 물입니까? 아랫물을 먹인다고 이게 갈증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떡으로만 살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금. 본래 신랑이 있었어 장모 신랑이 있었어 신랑이 있던 여자야 그런데 사람들은 아랫물만 먹여요 아랫물만 먹이고 아랫물만 먹이니까 열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이 열병에 걸린 이 사람들 이 열병에 걸린 이 사람에게 진짜로 필요한 건 어떤 물이에요? 윗물 그 윗물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생명수, 샘물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손을 잡았어요. 자, 손을 잡아요. 31절에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잡았어요. 잡는 순간 뭐가 흘러들어갔어요? 그 말씀이 흘러들어간 거죠. 갈증난 열병 걸린 그 여자에게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라는 얘기예요. 전해주라는 얘기야. 들려주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장면이 그 장면이에요. 말씀을 그 생명수 샘물이 흘러가니까 열병이 꺼져 버린 거야. 꺼지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을 수종이 여기 영어로 서브라고 돼 있어. 예배드린 거야, 예배. 그거 자체가 예배야, 지금. 그거 자체가. 진짜를 깨달은 거야. 윗물을 깨달은 거야. 아랫물만 먹던 여자가 이제 갈증이 나는가 죽도록 죽을 지경이야. 그런데 그 윗물을 딱 만나는 순간 이게 바로 이게 바로 본질이구나 이게 진리구나 그것 깨달은 여자가 수종을 드는 게 그게 예배예요 아랫물 가지고 예배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고 32절에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문앞 귀신 들린 자병든자 저물었어요 저물었을 때 어두웠을 때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어둠 속에서 어둠 속에 숨어있던 걸다 끄집어 나온 거야 얼마나 간절해 얼마나 간절해? 이 정말 이 눈에 보이는 이, 이것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 율법을 움켜쥐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은 그거다 외면했다고 너희는 죄야, 어둠이야, 정죄해버렸다고. 그런데 예수님에게 그 어둠에 숨어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어두워지니까 나온 거야. 나좀 고쳐 달라고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정죄했던 눈에 보이는 걸로 눈에 보이는 율법으로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두들겨 팼던 이것들이 무서워서 밝을 땐 나오지 못했던 이 사람들이 어두웠을 때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두웠을 때 찾아가는 거지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눈에 뜰까봐 나왔단 말이에요 그 앞에 모였어이14 그 그러니까 그 34절에 온제 33절에 온 동네가 그문 앞에 모여서 보고 있는 거예요 어 저것들이 어떻게 되나 34절을 어떻게 돼요?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며 귀신이 자기를 알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 왜 허락지 않았을까요?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너희들이 병은 고쳤지만 그 너머의 것을 아직 알지 못하니까 말하지 말라 이거야. 말하지 말라. 1장에서 어떤 장면이 일어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오 1장 22절에 나오잖아요. 예수님 말 못하게 했단 말이야. 여기도 말 못하게. 그 고백이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을 해도 그 넘어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지금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말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전도하지 마. 전도도 그런 걸로 전도하는 거는 저주예요 그게 죄야. 그게 죄. 전도 많이 한다고 상금만. 그거 죄 많이 쌓고 가는 일이에요. 예수 이름,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거 부른다고 그게 다 지금 그게 상급이 아니라니까 그건 상급이 아니야 그건 저주야 오히려 그거는 사람들의 발목을 붙잡는 거야 이, 이 현실에 주저앉히는 그런 발목 붙잡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너머의 것을 전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너머의 것그 너머의 그 진리 인물 그걸 설명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성전 하늘의 성전 눈에 보이는 이 애국 땅에 주저앉아서 양고기 양피 마른다고 그거 다상 받는 거 아니에요. 그거 바르고 넘어와서 넘어와서 하나님한테 직접 배우고 그리고 거기서 가난 땅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가르쳐주는 사람. 그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행위 열심히 많이 쌓는 이 땅에 모이는 걸막로 같이 쌓는 거야.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러면 구원 받을 줄 알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바로 소경이 소경아. 그래서 주님이 35절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오늘 설교 말씀 끝내는데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다. 모든 것이 이루어진 사람은 이제 그 너머의 것을 아는 사람은 한적한 곳 광야에 나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단계로 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대학로 카페교에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오셨습니다. 내 사명이 어딜까라고 생각하면은 그 광야에서, 이 세속의 광야에서 평강을 이루며 재충전하는 되고 누리는까지 전달해주는 게내 사명이구나. 되고 누리는 것까지. 그런데 그 과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종교적인 지식과 내가 배우고 경험했고 살고 있는 이 모든 기반이 이 세속이라는 가치관에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씩, 하나씩, 그거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게 그거 성령님이 하실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알므로 인해서, 들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믿음이 될때 제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건 모든 과정 또한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금이 들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던 그 모습처럼 이제는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가치관과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암과 지식과 믿음이 이제는 주님이 누리셨던 그 주님의 그 분량만큼 저희들을 성장시켜서 이 땅에서 아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당신의 아들이 누리는 그 누림을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만큼의 누림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선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을 넣어주셨고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에 우리는 그저 순종하고 포기하라면 포기하고 주저앉으라면 주저앉고 일어서라면 일어서고 너희는 빛이 자녀니 어둠 가운데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라 말씀하시면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그런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에이렌의 그 한적한 곳에서 이루어, 이어 내셨던 그 안식일의 완성을그 안식일의 참목적인 그 평강의 우려 안에서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통일찬송가 82장입니다. 나의 기쁜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줄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진정으로 드려야 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속적인 가치관 집착 그리고 이 세속을 향한 이 집요한 이 지향성들을 주님 다 버리는 것이 참된 봉어님을 알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모든 비어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텅빈 우리의 전 존재 이제 주님이 그 너머의 알을 허락해 주시고, 그 너머의 지식이 믿음이 되어서, 이제는 주님 주시는 그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소망이 오직 아버지를 향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것이 참된 봉헌이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릴 수 있는, 아버지를 기쁘게 해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봉헌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유일한 봉헌으로 저희들을, 저희들의 삶을, 이 역사에서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감동 위로 충만하신 교통의 은혜가 그 너머를 소망하는 우리 대학로 카페교의 모든 교인들과 그의 가정, 그에 가까운 이웃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 네.